최근 대한민국 20세 이상의 성인 5명 중 2명은 지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석회 등이 침착되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는 근본적으로 혈관 내 만성염증 반응이 그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병 기전은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혈액 중에 있는 리지스틴이 염증 세포 내 케본 단백질과 결합한 후 혈관 염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케본 단백질에 리지스틴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종양괴사인자와 같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염증 유발 물질은 동맥경화증 외에도 비만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경섭 박사팀은 이러한 리지스틴과 케본 결합을 억제하는 세계 최초의 동맥경화증 개선 물질 NP01을 엘리오카퍼스 페티오라투스라는 식물로부터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맥경화 환자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심장 동맥에 축적되어 혈행을 막는 플라크가 많이 지목되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 MP01이 플라크를 뚜렷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동맥경화 치료제인 스타틴은 치료 효능이 뛰어나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스타틴을 오래 사용한 만성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가 미비한 것이 큰 단점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오카퍼스 추출물의 경우 동맥경화 예방용 건기식 또는 치료제로 사용 시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오카퍼스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염증 질환에 사용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안전한 소재다라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는 대량 재배 연구 중이며 특히 잎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재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효능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체중 조절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 비만이나 지방간, 암 등 다양한 난치성 만성염증 질환의 치료제나 예방용 식품 개발로도 기대가 되는 소재입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성장세를 고려해 볼 때 안경섭 박사팀의 엘리오카퍼스 추출물은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